안녕하세요, 용접머니입니다. 오랜만이죠. 대마가 났어요. 그래도 예전에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제 유튜브를 하니까 죄책감이 조금은 덜합니다. 아, 여러분 저 좀 취업 좀 어디 좀 시켜주시면 안 되나. 오늘은 제가 하스테로이라는 재질에 대해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뭐 자주 접하는 재질은 아니지만 한 번쯤은 영상으로 접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스테로이란 합금의 주요 구성 성분은 니켈이고 그 종류에는 하스테로이 A, 하스테로이 B, 하스테로이 B2, 하스테로이 B3, 하스테로이 C 등이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합금은 하스테로이 B가 있으며 올리브 데놈 약 30%, 철 약. 쉽게 말하자면 니켈 합금이라는 것 같아요. 우리가 궁금한 건 이런 사전적 의미가 아니죠. 우리는 하스테로이라는 재질의 용접이 궁금한 겁니다. 이제는 그걸 설명하겠습니다. 이과분들은 수업자료로 전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까 오른쪽 상단 위에 지금 나타날 텐데 호주머니 채널에 들어가셔서 건축 영상을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주 재밌다고 소문난 채널이에요, 진짜. 일단 하스테로이는 가격도 엄청나게 비싸요. 용접봉 5kg짜리가 일반 카본은 17,000원이면 사거든요. 근데 하스테로이 용접봉은 5kg에 40만원 정도 한답니다. 무슨 플레이스테이션 하나 값이야. 게다가 제가 떼운 것은 하스테로이 심레스 파이프고, 여기서 심레스 파이프가 뭐냐면 그 일반 파이프는 철판을 동그랗게 마른 다음에 용접을 해서 만든 파이프예요. 그래서 파이프 가루에 길게 뭐 용접선이 있습니다. 물론 일반 갓파이프도 그렇게 만들고요. 하지만 심레스 파이프는 그냥 구멍 없는 동그란 원통형 파이프를 드릴 같은 걸로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음매가 없고 고압 배관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가격도 일반 파이프보다 심레스 파이프가 배로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고로 제가 떼운 건 원체 비싼 하스텔로이의 심레스 버프에다가 미국 스위스산이라서 가격이 엄청나겠죠. 아니 농담 안하고 용접봉 몇 개만 있으면 국밥에 소주 한 병 먹을 수 있다니까요. 이게 거래가 안 돼서 그렇지 뭐, 화폐가 아니니까. 어쨌든 하스테로이는 제가 용접해본 재질 중에서 물이 가장 더러웠습니다. 뭐 퍼즐을 하거나 이런 과정을 한 건 아니지만 만약 퍼즐을 하더라도 이게 뭐 빼삐르를 넣을 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 물이 정말로 더러웠어요. 여기서 물이 더럽다는 거는 산화가 되는 느낌이 아니라 단지 재질에 이물질이 정말로 많은 느낌이었어요.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일반 카본 흙간을 그라인더로 갈아내는 작업이 없이 때우는 그런 더러운 물이 아니라 마치 그 서스 재질의 파이프를 일반 아스팔트 도로에다가 시원하게 긁고 그 용접을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냥 굉장히 더러운 재질의 무언가를 용접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일단 불을 튕겨보면 가접을 할 때도 느껴져요. 이게 이물질이 너무 많으니까 약간 크랙간 느낌도 나기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평소보다 두껍게 가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본 용접을 들어가게 되면 아니 무슨 겉에 볼 때는 깨끗해 보였는데 불 닿으니까 용접물이 정말 더러워집니다. 이물질 때문에 용접물이 잘 안 보일 정도예요. 비유를 하자면 밝은 달빛이 구름에 가려서 안 보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도 정말 목배우를 사용해서 자세히 보면 용접물이 보이기는 해요. 용접이 잘 되려면 뭘 봐야 될까요? 바로 그 양옆이 잘 녹나 이런 걸 봐야 되는데 하스테로이는 양옆이 잘 안 보여요. 그냥 뭐 안 보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융착이 되는지도 잘 몰라요. 물이 가는 느낌이 스케이트 타듯이 부드럽게 싹 가는 게 아니라 얼음이 깨지듯 막 찍 띠릭띠릭띠 막 이렇게 뭐 거칠게 물이 갑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흔하게 보시는 그런 용접물이 아니에요. 설명만 들으면 뭐 참 이걸 어떻게 용접하나 싶잖아요. 하지만 이것도 요령만 안다면 그다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첫째로 일반 서스 때우는 것보다 후기가스 시간을 조금 늘리는 게 좋아요. 그 다음 팔자 위빙을 하면 좀 위험하더라고요. 비드도 잘 안 나오고 팔자 위빙 특성상 앞으로 빨리빨리 휙휙 가잖아요. 그럼 좀 찝찝해요. 융착도 잘 안 된 것 같고 좀 찝찝하더라고요. 그래도 안 된다고는 안 할게요. 용접하는 방법은 천차만별이니까. 그래서 비드 위아래의 폭이 좁은 짤짤이 용접으로 거의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야 좀 더 안정감이 있고 뭔가 확실히 때우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또 팔자 위빙보다 이물질을 양옆으로 보내는 것도 훨씬 수월했습니다.
이제 불을 튕기고 용접을 시작하면 이물질이 생길 텐데 그거를 무시해줘야 돼요. 일단 쌩까고 지나가야 되더라고요. 용접물을 본다고 양옆에서 조금이라도 머물게 된다면 이물질이 더 많이 생겨가지고 용접 후에 양옆으로만 슬러그가 생겨야 하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비드가 전체적으로 슬러그가 생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물질은 무시해주면서 가는 게 좋더라고요. 용접물은 정말 자세히 보면 물이 보입니다. 달빛이 구름에 가려도 자세히 보면 어느 정도 그 윤곽은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물의 농도와 때깔을 보면서 일반 서스물 용접하듯이 용접을 하면 그래도 결과물이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크레이터 처리입니다. 모든 용접이 크레이터 처리가 가장 중요하지만 특히나 하스텔로이는 물도 잘 분간이 안 가기 때문에 확실히 크레이터 처리를 해줘야 하더라고요. 그 다음은 뭐 후기가스 충분히 먹여줘야 해요. 뭐 위의 방법들이 제가 잠깐이나마 떼오면서 발견한 요령들입니다. 이 재질을 떼어본 소감은 일단 비싸니까 조심스러웠어요. 뭐 피팅률 하나 실수하면 이게 손해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왠지 용접봉도 훔치고 그냥 뭐 이런 재질도 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뭐 남들 앞에서 나 화스텔로이 뭘 떼어봤단 마 그런 이빨 이력서가 한 줄 뭐 늘어난 거 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리고 뭐 용접 해본 사람들이라면 반나절이나 하루 붙잡고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자랑할 것도 아니더라고요. 물론 그 발라발라 기준이에요. 예? 아 저는 화스텔로이 요번에 처음으로 떼어봤어요. 이름도 뭐 처음 들어봤습니다. 사장님이 저 일하라고 부를 때도 야 너 화스텔로이 떼울래? 이러길래 그래서 제가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다니까요. 처음에는 뭐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 카르타고인 매노자인가. 아무튼 저는 제가 해보고 아는 선까지만 영상을 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아직 많이 부족하고 굉장히 초짜인데 우리 채널에 저보다 더 고수분들 훨씬 많으세요. 알고 계신 팁 같은 거 있으시면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기 일하기 전에 유튜브 찾아보니까 어떤 분은 일당 100만원 받으시고 떼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존경스럽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스텔로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용접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는데 재밌네요. 예, 저의 일하는 모습 보시면서 영상 끝내겠습니다. 굳이 안 봐도 돼요. 아무튼 저의 용접머니 영상을 재미있게 시청해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용접머니였습니다.